가야진 용신제 삼룡전설. 가야진에서 낙동강을 건너면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피안에 용산이 있고 용산 밑을 흐르는 낙동강에서 가장 깊다고 하는 용소가 있어 깊이가 27m가량이나 되고 물줄기가 상하로 통하며 소용돌이가 심하여 사람들은 그곳에 용이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주민들이 용신제를 지낼 때 제상에는 반드시 매 세 그릇과 잔 세 개, 탕 세 그릇을 놓아야 하는데 그것은 용소에 황룡 한 마리와 청룡 두 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황룡은 인룡, 사람용이라고도 한다. 아주 먼 옛날 양산 고을을 옥당이라 칭할 때의 이야기다. 양산 고을 원님의 명을 받은 조사령이 경상감사가 있는 대구로 길을 떠났다. 이제 겨우 용당나루까지 온 건가? 그런데 현재 가야진사가 있는 원동 용당마을로 접어들 무렵부터는 웬 여인이 계속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 이상한 애 언제부터 뒤따라온 거야? 대낮에 귀신 일리는 없고 뭐 같은 방향이겠지. 용당마을은 나루트로 인해 사람 통행이 잦은 곳이라 조사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용당나루 근처라 붐빌 줄 알았는데 설렁하구려. 묵을방 있소? 주막에 들여선 조사령은 인근 나루토로 북적이던 주막이 웬일인지 설렁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주모에게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하자 주모가 난처한 얼굴로 요즘 주막에서 묵은 남정네들이 하루에 한 명씩 야밤에 죽었다는 것이었다. 날이 어두워져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밤이 깊어지자 조사령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 말았다. 아니,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무슨 일이지? 옆방문을 열어본 조사령은 깜짝 놀라 나동그러지고 말았다. 방 안에는 여인은 보이지 않고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벌벌 떨고 있던 조사령에게 놀랍게도 구렁이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황산간 용소에 사는 황룡의 본처인데 당신의 뒤를 미행한 연유는 당신에게 간곡한 청이 있어서입니다. 남편 용이 내일 자정 첩 용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할 예정이니 당신은 내일 새벽 용당장에 가서 첫눈에 보이는 물건을 구해 용소로 가 승천하는 첩 용인 청룡을 죽여주시오. 이 약속을 이행하면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오 하고 구렁이는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 조사령은 용당장에서 첫눈에 보이는 큰 장대낫을 사가지고 자전경에 배를 타고 용소에 이르자 갑자기 강물이 끓어오르면서 청룡과 황룡이 강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조사령은 청룡을 향해 준비해 간 긴 장대낫을 힘껏 내리쳤다. 예잇! 커다란 비명을 지르며 용 한 마리가 강물로 떨어졌고 주변 강물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럴 수가! 조사령은 그만 응급결에 청룡이 아닌 황룡을 죽이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본처 청룡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남편 황룡을 죽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용궁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강요하자 조사령은 어쩔 수 없이 번거지와 집신 장대낫을 가야진사 앞 강변에 두고 청룡 본처용의 등에 타고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 후 용당마을에는 연유를 알 수 없는 흉년과 재앙이 계속 뒤따랐다. 조사령이 황룡을 죽이고 용궁으로 들어간 이후 저주가 내린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용이 노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럼 저주를 막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지? 대책 없이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마을 사람들은
삼룡신에게 용신제를 올려 재앙을 이겨내고자 했다. 해마다 용신제를 지낼 때는 생돼지를 용소에 던지면서 침하돈 돼지가 깔아앉습니다를 세 번 외치며 용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 후 용당마을에는 풍년과 평안이 찾아왔다. 가야진 용신제 부정가시기. 가야진 용신제 3일 전부터 제관들은 목욕재개하고 제단 내외를 청소하며 제례 준비를 한다. 이는 산제 3일, 처제 2일이라는 중사의 제례의식을 준수하고 있는 형태다. 제단 주변으로 부정이 없도록 황토를 뿌리고 출입문에는 금줄을 친다. 이와 같이 부정을 쫓아내는 의식으로 부정가시기 굿을 한다. 부정가시기 소리는 다음과 같다. 부정아 가시라, 부정아 가시라. 천상 아래 넓은데 정지하신 이곳은 삼룡신을 모신 터. 부정 부정 웬 부정. 목욕재계 삼석달 이제 정성 다 했네. 부정을 물리세, 부정아 가시라. 허세 허세 허세. 직사 영접 굿. 직사를 모셔 오기 전에 먼저 황폐해진 길닦기를 한다. 괭이, 만개 등 농기구를 들고 소리에 맞추어 땅을 고르고 다지고 비지를 한다. 길닦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일꾼과 풍물꾼이 어울려 보릿대춤, 병신춤을 추기도 하고 같이 이일소리도 하면서 노동의 피로를 푼다. 길닦기가 끝나고 직사가 길목에 당도하면 직사맞이 소리를 하면서 영접길에 오른다. 직사를 맞이하여 병교자에 태워서 제단으로 모신다. 쉬 물러거라 직사님 행차시다. 쉬 나라님 명을 받고 직사님 나가신다. 쉬 모두 물러거라 직사님 행차시다. 용신제례. 직사가 제단에 당도하면 강신굿을 하고 용고를 세 번 울린 후 집례관의 집전하에 용신제례를 엄숙히 올린다. 제례는 생돼지를 비롯하여 모두 익히지 않은 제물과 삼룡신을 의미하는 세 개의 잔을 놓고 하사받은 향과 초를 사용하여 홀기에 따라 진행한다. 충문을 읽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조용히 충문을 듣는다. 용소풀이. 제례를 마치면 모두 황산간 용소북은 송막 불집으로 향한다. 풍물을 치며 송막을 한 바퀴 돌면 직사가 송막에 불을 찌르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 불길로 던져 올리며 용 빈다라고 외치며 용의 승천을 기원한다. 알자가 자 이제 용신님께 희생을 바치러 갑시다 라고 외치면 모두 용소로 갑시다로 화답하고 희생도원을 배에 싣고 형관은 대축, 집례, 사령을 대동하고 용소로 출발한다. 용소에 도착하면 뱃머리에 희생을 두고 직사가 용소에 헌작하며 세 번 절하고 용신님 이 희생을 바치오니 부디 흠향하소서. 침하돈, 침하돈, 침하돈이라고 외치며 희생돈을 삼룡신에 바친다. 이때 모든 마을 주민들은 비온다 소리치며 신명나게 풍물을 올린다. 사신풀이. 용소풀이가 끝나면 직사와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제단으로 돌아오고 알자는 제단을 향하여 제례가 끝났음을 고하면 직사는 관복을 벗고 모든 참제원과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대동놀이를 한다. 대동놀이는 용 모양의 집배를 만들어 용소에 띄우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용줄을 만들어 용줄 땡기기도 한다. 목욕쟁이의 삼천달 이내 정수가 했네. 그저 따라하는 목욕자는 오가 짝기 잡히는 사물로건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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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판 다 물러가라.
이러만 욕심이 이제 부정을 다 갔으니 삼용신은 재단에 들어 자가 자주가 없어서 자가 자주가 없어서 자가 자주가 없어서 아, 여러분! 예! 대방에 들어 구중을 다 가셨으니, 시선님 욕심을 100% 하세요! 원래도 수고하시네. 예. 연기를 잘하신다. 김수방 얘기라. 아줌마네. 알았어, 알았어. 김수방이 마이무성 1위이네. 3대 5에 남자 나옵시다. 원래는 더 무거운 거 가지 않았어? 더 무거운 거 가지 않았어? 대박! 시작! 좀 치우기고 시민당이 한번 잘 놀아시 하는 일을 마무리하세. 영삼아 니카 니카 함정구 열년 영삼아 대야 허라 국립 방아지가 영삼아 대야 하늘 낳고 딸 누구나 산에 떨어진다 여차만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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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경들 예 길닦기가 다 마무리되었으니 발로 돌아가시 내리시네 장정성 주판서는 나라 일로 어서오시고 쌍도 관찰께서 칙사명을 받았구나
비 올리고 직사님이 오시네요 직사님을 많이 하세요 직사님을 모신 후에 영신대를 지내보자 듣기워라 듣기워라 홍상방에 해기워라 자, 이 과정은 이제 식사님 모실 길을 다 닦고 부정도 가셨고 식사님 모실 길을 닦았으니 식사를 모시고 이제 용진대에 재료를 올리기 위해서 식사를 모시고 가마트고 가는 겁니다. 지금 식사님이 타시는 건 평교자죠. 평교자에 타시고 이제 우리 재당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식사님 행차하시다. 시 모두 물려거라 나라님의 명을 받고 직사 모두 물려거라 나라님의 명을 받고 직사님 행차시다 알짜진 축사연자 홍향촌 나무네인 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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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헌 병신 예 간세이 북향에 간수 세서 각치 아하베이 사상님
일본 참여 들어오십시오. 네, 일반 참조, 네, 참조하신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반 참조, 일반 등단한 게 정치 신설. 당당한 게 관보니 예 복에게 행사 아래요. 행사 아래요. 등반급 일반 300원 개 400. 등반 진월 북궁 개 네. 금반 집홀 이 북장이 진홀 안수 제수 집홀 인예 당상 승자 난계 예 신의전 북한계 진홀 동양동로 신사동계 등반지저우계 지역기도 진앙 등반산삼양 강로 한치 상창 동향동로 강자동계 한보니 개축 폐비수 흥관 집회
당자만 개환 보니 평안 예주소 북항이 네. 예축진 삼자동계 신이우동양계 등관이야 지자 구복궁계 독충문 유세차 개묘는 2월 기묘사 12경인 금견신 양산시장 나동년 함소구 다야진시신 보기 이국지추 해균만물 구진극사 사백곡 은이 생패 자성석궁 식진명천 상향 조심히 다녀오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크던데. 예. 작은 게 없어요. 이 형님들과 통화하는 거.